자, 이제 분사 다 했고요. 이제 워크북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치면 되겠네요. 분사 파트 마무리됩니다. 분사 파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의고사는 문법 문제는 한 문제, 모의고사 문법 문제는. 근데 그 중에 문법 문제 중에 대부분이 동사의 형태, 동사의 형태가 ing형이 맞냐, 원형이 맞냐, pp형이 맞냐, 과거형이 맞냐, 단수가 맞냐, 복수가 맞냐, 이런 것들, to를 붙이는 게 맞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동사의 형태가 고등학교 시험 문법 문제에 한 제가 봤을 때 한 6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전체 문법 범위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 중에 하나가 분사입니다. 우리가 ing 또는 pp형으로서 어떤 문장 속에 뭐 여기에는 왜 using이 와야 되냐, 여기는 왜 used가 와야 되냐, 이런 것들 배우고 있는 게 분사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파트니까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둬야지 다음에 이제 중3 때 다시 한 번 더 마무리할 때, 중3 때 분사 한 번 더 할 거고요. 중3 교재에서 확실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사 파트는 중간에 가다가 선생님이 줄을 쫙 긋고 여기까지는 이런 얘기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런 얘기한다 라고 했어요. 일단 분사란 무엇인가 부터 얘기하면, 분사란 뭐가 못한 거냐, 동사가 형용사 된 거다 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다시가 예를 들어서 뭐 make가 있었는데 make가 making이 되면서 만들고 있는 중이 되기도 하고 made가 되면서 만들어진이 되기도 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 라는 게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제목이 뭐로 바뀌면서 분사 구문이란 얘기를 하면서 ing 얘는 그냥 이제 어떤 그 한계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덩어리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덩어리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데 이게 ing 형태로 시작되면서 부사구가 분사 구문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현재 분사의 쓰임과 형태, 과거 분사의 쓰임과 형태. 일단 형태부터 먼저 얘기하면 뭐 현재 분사의 형태는 ing형이지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과거 분사의 형태는 pp형이죠. 그 다음에 쓰임은 벌써 다 얘기했습니다. 얘들이 분사라는 것 자체가 뭐의 역할 하니까? 형용사의 역할 하니까 형용사 쓰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 명사, 수식, 러닝맨 됐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have 플러스 뭐 pp를 한다든가 또는 비동사 플러스 ing라든지 또는 비동사 플러스 pp 요런 거 세 가지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동사 부분을 구성하는데 요렇게 됐을 때는 현재 완료, b 플러스 ing는 그렇죠, 진행형, 현재 또는 과거 진행형, 그 다음에 b 플러스 pp는 뭐? 수동태. 이렇게 분사들이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겠지 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제목을 보고 쭉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거꾸로 어떤 뭐 다음 중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use가 이 속에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느냐 물었을 때, 아 이거 이 자리에 use는 using이 돼야 되고 그 이유는 얘가 뭐 분사로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거꾸로 이게 어떤 문법 문제의 주소가 어디냐 라든지 또는 어떤 문법 제목을 보고 쭉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이제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형태죠. 지금 왼쪽 편의 형태를 얘기하고 있고 오른쪽 편의 역할입니다. 능동과 진행의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 말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러닝이 있는데 러닝의 뜻이 달리는 중인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뭐 he is running 하면 그는 달리고 있는 중이다. 뭐 running man 하면 달리는 사람들 이런 뜻이다.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에 뭐 ed를 붙인다고 돼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동사의 몇 번째 형태? pp 형태다. 세 번째 형태다. 불규칙도 있으니까 뭐 전부 다 ed로 과거 분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와 완료겠어, 승빈? 수동과. 그렇죠. 수동과 완료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made in Korea 하면 무슨 뜻이다? 진, 이란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완료로 쓰인 거, 뭐 이런 거 얘기한, 이런 거 두 가지 비교한 적 있는데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얘는 뭐냐?
옆에 하나 열어놓고. 뭐 쓸 것 같아요? 폴링, 리브즈하고 또 뭐? 폴른, 리브즈 비교하는 거죠. 이건 뭔 뜻이야? 그렇죠.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이고 얘는 떨어진 나뭇잎. 그러니까 이건 완료고 이건 진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팔랑팔랑 떨어지고 있으면 falling leaves고 바닥에 깔려 있으면 fallen leaves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게 진행이고 이건 완료적인 거다. 그러니까 PP형이 수동만 선생님이 보통 이제 설명할 때 입장 바뀐 어떤 시 할 때는 수동의 의미란 얘기고요. 그 외에 어떤 행동이 끝난 뭐 요런 거 비교할 수도 있고요. 요런 거 비교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럼 얘는 뭔 뜻이야? Boiling water. 끓고 있는 물. 그렇죠. Boiled water는 끓여진 물. 한번 끓이고 나서 식힌 물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ing형을 써야 할지,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 뭐야? 뭐하냐? 자, 여기다가 be careful, the water is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boil을 여기다 알맞은 형태로 집어넣으래. 그렇지? 그럼 여기는 boil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될까? boiling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승민아? 네. 어, 왜 그렇지? 여기 이제 분사 파트니까. 아. 어. boiling 아니면 boiled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넣으라는 문제일 텐데. 왜 boiling, 왜 boiled는 왜 안 되지? 왜 얘는 안 될까요? 예. 뭐 하라고 그랬어요? 조심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물이 어떻다고 얘기해야 될까? 물이 끓여졌으니까, 아, 끓인 물이니까 조심하랍니까? 아니면 끓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물을 부글부글 끓여갖고 저기 이제 전기포탈에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까 불 끓여가지고 지금 다 식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일링이 맞다란 얘기죠.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요, 앞으로. 중3 때부터.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해석이 돼야 되겠죠, 뭐. 어쩌리 저쩌리 해도.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간단한 예문들 만들어 봅니다. 왜 승빈? running over there is my teacher.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승빈? 이제. The woman is running over there is my music teacher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응? 아니 이거 한글 봐도 알겠다. 어? 한글 끊을게 하면 누가 어떤 누가 저쪽에서 뛰고 있는 여자는 안만 길어봤자 she is my music teache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she가 되어줘야 되죠. 근데 여기에다가 is가 생략됐다고? 어? 어, is, 아, 알았어. is가 생략됐다고 그러려면, 어,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되겠네.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은 여기에다가 is만 생략시킨 걸로 했느냐. 이거 넣어주면 되겠네. The woman is running over there and she is my music teacher. 이러면 여기에 is만 생략됐다고 하면 되겠네. 응? 아니 봐봐라. 어? 끊을기에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에 is가 생략됐겠니? 뭐가 생략됐죠? 그렇죠. who is가 생략됐죠. 지금 선생님이 어떤 문법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대명사.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who is가 생략됐다는 걸 우리가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뭐라고 배웠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얘가 없어도 관계대명사 쓰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다를 다짜 떼버리고 어떤 시 만들려고 쓰는 게 관계대명사죠. 그쵸? 근데 running over there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기에서 달리고 있는 이라는 의미가 전달되니까 여기 who is는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승빈. 'Don't touch that broken window.' 그러면 왜 broken window가 돼야 되죠? 왜 breaking window 하면 왜 안 되죠? 그 창문이 깨진 창문이기 때문에. 왜? 브레이크가. 브레이크의 뜻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브레이크가 깨다라는 뜻이고 broken이 깨지는 뜻이.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브레이크를 가지고 window를 꾸미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거 가지고 만들면 window는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다른 말로 하면 the window is breaking 이란 표현이 맞습니까? I break the window가 맞습니까? 네. I break the window가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어 할 놈이 break한테 꾸며 받고 싶으니까 하는 거다, 당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PP형이 맞아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37, 38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39, 뭐를 나타내는 분사겠어요? 밑에 이런 내용 나오고 있으니까. 승빈? 감정, 기분이라고 하면 되겠죠. 기분을 나타내는 분사, 감정을 표현하는 분사인데, 뭐 많이 얘기했죠. 그렇죠?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이고요. 그 다음에 pp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란 뜻이라서, 그래서 surprising present를 받고 I was surprised. The present is surprising. So I was surprised.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여기에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죠. 그쵸? 그래서 타이어링의 뜻은 피곤하게 만드는, 됐습니까? Today was tiring. So I was tired. 됐습니까? Boring의 뜻은 뭐예요? 지루하게 만드는 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disappointing은 실망하게 하는, 실망스러운, satisfying 만족스러운, confusing 혼동시키는 이죠. 헷갈리게 하는 confusing 혼동시키는, 헷갈리게 하는. 됐습니까? 그래서 confusing traffic sign 때문에, 그쵸? I was confused. Confusing traffic sign 안 보겠어요? 그렇죠. 교통신호겠죠. 혼란스러운 교통신호. Because of the confusing traffic sign, 뭐 the accident happen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Confusing traffic sign 때문에 accident가 happened, 발생했다. 예, 그래서 그 소식은 매우 놀라웠다 하고 싶으면 the news was very surprising, shocking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Surprising, shocking. 그래서 뉴스는 사람이다, 사물이다? 사물이니까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죠. Surprising news죠. 그래서 people were very surprised at the news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당했으니까 ed형 surprised. 오케이, 그 다음에 40번. 40번 제목만 보고 이제 여러분들은 아 이거 무슨 얘기 하겠다는 거, 현재 분사 동명사 생긴 게 똑같은데, 그쵸? 뭐 여러분들 맨날 뭐 ing면 1번이냐 2번이냐 했던 거죠. 뭐뭐 하는 중인이냐 뭐뭐 하는 것이냐.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니 승빈아? 그렇죠,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는 뭐뭐를 하고 있는 running girls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동명사겠고, 당연히 뭐뭐하기 위한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뭐뭐하는 것이란 뜻이다. 그래서 이거 뭐뭐하기 위한이라고 뭐 써놓은 것도 완전히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running shoes는 승빈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겠죠?
러닝 슈즈 뭐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뭐 이런 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투런 슈즈다. 아, 러닝 슈즈 슈즈 투런이다. 뭐로 할 수 있다고도 했죠. 그렇죠. 슈즈 포 러닝하고 같은 뜻이라 했죠. 슈즈 포 러닝을 해석하면 달리는 것을 위한 신발, 달리기 위한 신발. 그래서 여기 뭐뭐 하기 위한, 그러니까 러닝 슈즈나 슈즈 포 러닝이나 똑같다. 됐습니까? 슬리핑 백도 똑같죠. 백 포 슬리핑이죠. 뭐 하기 위한 주머니, 자기 위한 주머니. 침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고 있는 백이 아니란 말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폴드의 뜻이 뭐예요? 접다. 그럼 아버지가, 파더가 폴드를 하는 거야? 폴드를 당하는 거야? 저 아버지가 폴드를 당하면은 허리 다치시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종이를 접고 계시는 거고요. My hobby is folding paper frogs. 내 취미는 종이, 개구리, 접.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is folding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아버지가 하고 있는 행동을 얘기하는 현재 분사고, 밑에 거는 what is your hobby에 대한 대답이다. 그러니까 안 길어봤자 얘는 is이다. 그래서 명 is이 된다는 얘기는 뭐에 대한 대답이, what에 대한 대답이, 명사란 얘기고 동명사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물론 뭐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좀 다른 얘기 했지만, 분사가 뭐다란 얘기를 주로 했다? 형용사다란 얘기 주로 했는데, 지금부터 분사 부분부터는 ing가 거느리고 있는 어떤 덩어리가 뭐로 바뀌었을 수 있다? 부사 절로 바꿨을 수 있다 라는 게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ing 형태 자체 말고요, ing 형태가 이루고 있는 어떤 덩어리가 형용사란 얘기한다, 부사란 얘기한다, 부사라는 얘기. 그러니까 분사와 분사 구문은 이름은 매우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문법이고 조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구분하시라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승빈 완성시켜줘. 그래서 뭐죠? 부사적 접속사 뭐? 주어죠. 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동사를 동사 원형 플러스 ing 형태로 바꾼다. 그럼 이제 뭐 하나 대답 못했으니까 나머지 애들 대답해줘. 내가 여기다가 형광펜 칠했어. 부사절이란 말에. 네. 뭐, 그러면 뭐 여기다가 덧붙여봐. 이거 두 개로 나눠 설명하면 되죠. 부사라는 말과 절이란 말을 설명해주면 되죠. 그럼 뭐 부사에 대해서 뭐 얘기해줄 거 없습니까? 명사의 분위지. 오, 오. 오, 좋아, 좋아. 대부분의 분사인 AI를 예, 알겠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뭔 얘기부터 할 것 같아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다. 부사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절이란 얘기하면서 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주어가 동사, 그러니까 이거 합쳐서 얘기하면 주어와 동사가 누가 다가 있었는데 다짜 떨어지고, 됐습니까? 뭐 때라든지 때문에라든지 이런 걸로 바뀌는 이런 덩어리를 보고 부사절이라는데, 그 덩어리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다. 그럼 부사절의 부사의 종류 몇 가지를 배웠죠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인 시간의 부사절이 있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렇죠. 그걸로 갈래요. 순서대로 배우면 이유의 부사절이 있었죠. when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근데 where에 대한 대답은 절로 잘 표현 못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주로 뭐 where에 대한 대답은 뭐 그냥 전치사 덩어리로 그 방 안에 인더룸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럼 when, where 중에 where는 빠졌으니까 when 했고 why 했고 그 다음에 방법의 부사절이라고 따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좀 남아있는 거 이제 뭐 조건 그렇죠 양보 이제 여기 장소의 부사절도 나중에 배울 건데 얘는 뭐 어쨌든 요렇게 네 가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근데 얘들 쭉 보면 이제 뭐 어떤 문법이랑 연결돼야 됩니까? 바로 뭐 그렇죠 접속사가 필요하죠 시간의 부사절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 하면 생각나는 게 최소한 여러분들 한 4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when이 있죠 누가 뭐 한다를 뭐뭐 할 때 만들어주는 when 또 그렇죠 같이 생각나면 되죠 뭐뭐 한다를 그렇죠 as도 좋고 since since도 좋아요 since는 when 중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었죠 또 during 오 그렇지 during도 괜찮네요 또 오 그렇지 드디어 그렇지 before after 애들이 이 시간의 부사들이고 그 외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게 as soon as 같은 접속사도 있습니다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으로 쓰고 또 언제 구미 도착하자마자 전화해 언제 전화할까 as soon as you arrive in 구미 이런 식으로 as soon as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는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다짜 떼버리고 때문에 만들어주는 애들이죠 그쵸 가장 대표적으로 because가 있죠 그쵸? because가 되면 그 자리에 since도 되고 as도 되고 이런 거 배웠죠 그렇습니까? 사실은 나중에 이제 that도 I'm sorry that I didn't go there 뭐 이런 식으로 I'm sorry 나 미안하다 왜? 내가 거기 못 가서 미안하다 that도 이후에 부사절을 끌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겉 만드는 that은 아니고요 부사절을 끌고 다니는 that이다 이러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의 부사절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if하고 또 unless 만약 나면과 만약 아니라면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여기에 1번하고 3번 절에서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공통으로 조심해야 될 게 그렇죠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주절에 있는 will은 뭐야 시비 걸지 말라 그랬어 꼭 보면 이 얘기하고 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이렇게 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게 틀렸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I don't go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여기에 만약에 if it will rain tomorrow면 그게 틀렸다고 부사절 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랬지 내가 언제 그래서 내가 뭐에 대한 대답이나 뭐 소개는 이라고 얘기했지 주절에 있는 will에 대해서 시비 걸란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설명은 누구를 위한 설명이다? 승빈이 같은 친구들을 위한 설명이야. 꼭 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줄여서 머릿속에 넣어놓습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보의 부사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although가 생각나야죠. although. 됐습니까? though, although 이런 거. 뭔 뜻이길래 얘들이. 그렇죠. but 대신에 but 빼고 쓰는 이런 although였죠.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것들이 부사절이고 얘들이 지금 얘기하는 시간의 부사절, 이유의 부사절, 조건, 양보의 부사절들이 이거는 이제 접속사 파트에서 배웠던 문법인데 그러니까 접속사라는 문법이 지금 어느 문법과 연결된다? 분사, 구문과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문법이라는 과목은 선생님 위계적이라 했죠. 기존의 것을 알아야지 다음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분사구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부사절이 뭔지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고 그거 언제 내가 처음 배웠는데 난 모르는데가 아니고요. 접속사 할 때 다 했었어요. 종속 접속사라면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접속사에는 and나 but 같은 것들은 등위 접속사라고 했었고요. because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는 종속 접속사라고 했었고 그 종속 접속사가 끌고 다니는 덩어리를 지금 분사구문이라는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옆에 나오죠. 분사구문은 why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그다음 비록 뭐뭐이지만, 만약라면, 그다음에 동시동작하면 이거는 사실은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while이니까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이런 것들을 분사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when he arrived at the station, he met his old friend. 이거 분사구문 하면 어떻게 되겠다, 성빈? 이런데 숙제도 안 해오죠. 그래서 arriving at the station, he met his old friend.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제 뭐 딱 하면 이게 되는 과정 하면 제일 먼저 칼질 한번 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는 무조건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 제가 지금 설명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분사구문 만들 때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한다고 돼 있는데 접속사는 생략하는 게 맞아. 됐습니까? 하지만 주어는 생략할 수 있을 때도 없고 생략 못할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칼질 몇 번? 칼질 일단 지금 arrived 한 사람하고 met 한 사람하고 동일 인물입니까? 동일 인물일 때 드디어 칼질 두 번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근데 칼질을 한 번 할 때 날아가는 게 뭔지 문법으로 알아야죠. 첫 번째는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접속사. 두 번째 없어지는 건 종속절의 주어 는 동일인물일 때 생략할 수 있다. 동일인물이 아닐 때는 생략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문장을 보여준 적이 있냐면요. 아이고 괜히 지웠네요. 뭐 그대로 쓰지 뭐. 얘를 분사구문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날라가죠 일단. 그렇죠? 여기에 주어는 it이죠. 여기에 주어는 뭐야? I죠. 그러니까 칼질 두 번이 안 되고요. 얘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얘를 분사구문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It raining tomorrow, I will not go there. 이렇게 분사구문이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분사구문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울 3학년 때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면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배울 거예요. 이렇게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 만들어진 분사구문을 독립분 독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우리가 대한독립만세 하면서 뭐를 되찾으려고 어? 독립을 하려고 뭘 되찾으려고 그랬어? 나라의 주권을 되찾으려고 그랬죠. 독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주어가 있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 독립분사구문. 주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분사구문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문제. 관로 안에서 얘를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선생님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사의 형태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 더 must be Tony's. 됐습니까? The running horse. Tony's 뒤에 뭔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Tony's horse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 머스트 뜻은 뭐예요? 그렇죠. 그 달리고 있는 말은 토니의 소유물이 틀림없다. 토니의 것이 틀림없다. 그 다음에 계속 2번 farmers in the field. 됐습니까? 좀 이따 여기 1, 2, 3 다 풀고 나서 내가 추가적으로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뭔가 물어볼 것 같죠. 그렇죠. 네.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상한 게 맞는지. 어느 정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 봐 또 얘기할 거다 이런 게 생각나면 이제 공부 제대로 한 거고요. 그렇게 생각 안 나면 뭐 한 건지 모르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3번 A strange man is looking at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를 추가로 물어볼 거냐. 여기 있는 ing는 1번이냐 2번이냐 뭐 물론 그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뻔하게 지금 여기 제목이 뭐야? 현재 분사.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분사란 말은 동사가 뭐 됐단 얘기다? 형용사 아니. 됐다. 동사가 아니지 그러면. 동사가 아니 뭐가 됐단 얘기야? 형용사 하는 일이 몇 가지? 두 가지 중에 뭐하고 있냐라고 묻겠죠. 아닐 것 같아요. 좀 이따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하는 역할 A냐 하는 역할 B냐 이 얘기 묻겠죠. 그렇습니까?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밑줄 친 부분을 수식하는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걸어. 그래서 Who is the girl sitting on the bench의 뜻이 뭐예요? 있는 그 소녀는 누구니? 됐습니까? 그럼 더 걸 꾸며주는 건 뭐? bench. 그러니까 선생님 끊어읽기 할 때 이렇게 했던 부분이죠. 됐습니까? The girl sitting on the bench의 뜻은 벤치에 앉아있는 거리고 앞만 길어봤자 she죠. Who is she 한 거죠 결국. 됐습니까? 계속해서 The man reading a book is a famous actor의 뜻은 뭡니까? 책을 읽고 있는 남자는 유명한 배우다.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he죠. He is a famous acto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reading a book이 밑줄 거고, 그 다음에 승빈아, 그 다음에 어디다 밑줄 걸래? 밑에 3번이요. 어. 당신이 3번 아니겠어? 1번, 2번 다 풀이 했는데 뭐. 네. 링 인 더 키친. 그럼 해석은 뭔데? 부엌에 있는 나의 핸드폰은 울린다. 부엌에 있는 핸드폰은 너의 것이다. 아,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 학습지에 나오는 거 안 보니까 학습지에 있는 거 그거 뭐야 새로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없는 거 새로운 거 해석해야 되잖아. 네. 그런 문제 풀다 보니까 다 틀리는 거고요. 심히 걱정됩니다. 내가 보면은 중학교 때 그래도 점수가 그래도 뭐 80점대 90점대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해석이 지독하게 안 되는 애를 내가 한 두세 명 만나 봤었거든. 고등학교 올라가서 완전 박살나 버리더라고. 박살날 줄 알았어. 고등학교 독해가 돼야 되는데 이건 독해도 아니야. 그냥 해석이야. 이게 무슨 독해야. 독해는 읽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깊은 뜻도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독해인데 일단 해석이 안 되면 되겠냐. 아니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 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석하도 이렇게 되도록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럼 얘가 이렇게 되도록 해석하면 뭐겠어? 일단 링의 뜻이 뭔지는 알지? 어, 뭔 뜻인데? 종이나 이런 벨 같은 게 울린다 이런 뜻인 거고. 그러면 링이 아니고 링 인 더 키친이면 부엌에서 울린다고. 링 인 더 키친이면 부엌에서 울리고 있는이고. 또 셀폰 링 인 더 키친이면 부엌에서 울리고 있는 그 휴대전화는 너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문장 아니겠습니까? 뭐 너의 뭐 전화기가 뭐 울린다는 뭔 울린다야 울린다는 내가 다짜 떼버리라고 분명히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어? 이 문장 초간단 버전은 뭐다? It is yours고 그건 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휴대폰 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부엌에서 울리고 있는 휴대폰 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시켜봐야 되겠다 너는 늘 때까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A 역할이냐 B 역할이냐 이런 거 하면 될 텐데요. 그쵸?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줘, 승빈. 올 것 같니? 응? 올 것 같아. 그래서 I love the girl walking to I love the girl walking toward us 하면 되겠죠. Walking toward us. 자, 네가 지금 숙제 안 해오니까 수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까지 해오세요. 할 수 없이 뭐 다음 과정 넘어가겠습니다. 이래갖고 진도 나갈 수가 없고요. 해석 다 시킬 거니까 해석해 오시고요.
알겠습니까? 너 이 상태로 중3 올라가고 고1 돼가지고 점수 20점 30점 나온다. 응? 거기다가 단어까지 엄청나게 어려워지는데 이래갖고 뭔 해석을 하겠냐. 자, 다음 과정은 동명사 안 했죠 우리? 챕터 3 동명사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명사라는 제목 보고 여러분은 뭔 생각 날 거냐? 또 ing 하겠구나. 이번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되는 거 애들 하겠죠. 자, 그럼 포커스 제목만 보고 여러분은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동명사의 쓰임, 주어, 보어. 그렇죠. 맨날 동명사 나오면 이렇게 시작해. 그 다음은 목적어. 자, 동명사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것 하고 싶으면 뭐가 될 거고, riding a bike 하면 될 거고, 자전거 타는 것은 좋다 하고 싶으면 riding a bike is good 하면 방금 동명사 가지고 뭐 한 거야? 주어 시킨 거죠. 그 다음에 보어, riding a bike 가지고 보어가 되는 문장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보세요. is riding a bike. 그렇죠. 내 취미는 자전거 타는 것이다. 보어는 뭐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될 때 것이 것이다 되면 명사보호라 했고, 동명사로 보호를 할 때는 명사보호겠죠. 그리고 동명사의 쓰임 이거 비슷한 거 얘기하는데 목적어는 왜 따로 떼놨나요? 여기에 포커스 14에 나올 내용 여러분들 좀 미리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뭐 누구 같은 애들, enjoy 같은 애들, 또는 like 같은 애들도 상관없죠. 됐습니까? 그리고 또 try 같은 애도 상관은 없겠죠. 됐습니까? 이런 애들 구분하냐? 어떤 애들은 없겠다? want 같은 애들은 없겠죠.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 여기서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심해야 될, 추가적인 거 한번 얘기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친구를 사귀다가 뭔데? make friends고, 뭐, 친구 사귀는 거 하고 싶으면 making friends가 될 거고, making friends is important야, are important야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is important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명사가 뭐로 사용됐을 때, 주어로 사용됐을 때 이렇게 끝에 복수명사가 있더라도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친구들이 중요하다라면 friends are important겠지만, 친구 사귀는 게 중요하다는 친구 사귀는 것 하나, 친구 사귀는 것 둘이 안 되죠. 앞만 길어봤자 is니까 여기에 is가 어울린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15에서 뭔 얘기하냐, 동명사나 to 부정사만 목적, 아 여기에 나오겠네. 그치? 됐습니까? 아까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 여기서 이제 15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네요. enjoy 쪽이냐 like 쪽이냐 want 쪽이냐 try 쪽이냐 15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고요. 뭐 16도 같은 얘기 계속 하네요. 그쵸? 동명사와 투부정사 모두 목적으로 쓰는 애들. 뭐 여기에 뭐 우리 포커스 16에 나올 대표적인 동사는 이미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like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15에서는 enjoy냐 want냐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like 또는 포커스 16에서는 try도 얘기할 수 있겠죠. 목적으로 다 할 수 있지만 뜻이 달라지는 애들 할 거고요. 포커스 17은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라고 했는데, 동명사가 들어가 있는 뭐를 외우자? 수거를 외우자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동명사가 들어가 있는 수거들이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외워야 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동명사란 무엇인가?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물론 ing 붙이는 방법들을 여러분은 중2 때 했어요. 뭐 1로 끝나면 1을 빼고 ing 붙인다라든지, 그 다음 단모 단자면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써서 running 같은 경우죠. running이나 swimming 같은 경우에 n을 한 번 더 쓰고 m을 한 번 더 쓰고, 그 다음에 ie로 끝나는 동사는 y로 고치고 ing 한다라는 거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한겨울에 뭐지?
오케이. 그래, ing 붙여서 어떤 동원이가 이루어지는데 안만 길어봤자 is 되니까 is 하는 역할이 뭐 it is good, my hobby is it, I like it. 이 세 가지 역할을 시키는 거겠죠. 여기 플러스 뭐의 목적어 to 부정사랑은 좀 비교해 보면요. to 부정사는 뭐의 목적어는 할 수가 없었냐. 9시에 만나는 것 어때? 9. 참 그렇죠. How about meeting at 9? 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다가 9시에 만나다가 meet at 5인데 9시에 만나는 것을 원한다 할 때는 I want to meet at 5, 9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how about 뒤에 그러니까 to 부정사는 뭐의 목적어는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전치사 목적어는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무조건 ing 형태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명사는 뭐의 동사의 목적어뿐만 아니라 뭐의 목적어가 되기도 한다. 전치사의 목적어로도 가능하다.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안 되지만 투부정사는 전치사 목적어가 안 되지만 동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동그라미다. 동명사는 동사의 의미와 형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달리 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짜 떼버리고 달리 는 것이 되어서 동사를 명사처럼 사용하기에 ing 형태로 쓰인다. 오케이, 그래서 learning English takes a lot of time이라고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오케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니? 이렇게 물었겠죠. 더즈가 왜 튀어나옵니까? 뭐가 궁금해? 문장에 주어가 궁금할 때는 어순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얘기는 뭔가 튀어나오지 않는다. What takes a lot of time? 뭐가 많은 시간 걸리는데 Learning English takes a lot of time. 몇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뭐의 덩어리? 이런 걸 보고 덩어리니까 Learning English 어떤 덩어리잖아.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를 뭐 또는 뭐라고 불러? 그렇죠. 절 또는 구라고 부르는데 얘는 구야, 절이야, 구죠. 됐습니까? 그래서 동명사 구가 무슨 어의 역할하고 있다? 주어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Learning English를 보고 동명사 구라고 부르는 건 얘가 어떤 재료냐라고 얘기하는 거라 했고요. 얘가 Learning English가 주어를 한다는 거는 그걸 가지고 어떤 역할을 시키고 있느냐라는 비유라 했어. 선생님이 건물 짓는 거에 비유했죠. 벽돌을 가지고 벽도 만들 수 있고 기둥도 만들 수 있고 바닥도 만들 수 있죠. 동명사를 가지고 주어도 시킬 수 있고 목적어도 시킬 수 있고 보어도 시킬 수 있죠. 전치사의 목적어도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is 하는 역할 게다가 뭐 뒤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전치사 뒤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is의 역할. 그러니까 to 부정사도 to 부정사 구도 안만 길어봤자 is 되는 건 똑같죠. 명사 적용법일 때 한해서. 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녀석은 안만 길어봤자 is는 되지만 뭐 뒤에는 갈 수가 없었다. 전치사나 또는 뭐 finish라든지 enjoy 뒤에는 갈 수가 없었죠. 반대로 물론 뭐 ing 형태는 want 뒤에 못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이 동명사로 만든 it은 뭐의 뒤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전치사 뒤에 갈 수도 있다. How about it? 그거 어때? How about meeting at 9? 9시 만나는 건 어때?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it이 하는 역할을 하며 이 말이죠. 문장에서 it이 하는 역할을 하며 it is good, my hobby is it, I like it 같은 역할들을 모두 하고 how about it까지 가능하다. 전치사의 목적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주어 역할, 보호 역할, 목적어 역할. Climbing rocks is dangerous. 됐습니까? 만약에 그 바위들은 위험해요 였으면 어떻게 문장을 표현해야 됐다? The rocks are dangerous 이랬겠죠. 근데 여기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바위들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암벽 등반이 위험하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 rocks 쳐다보고 여기 are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Climbing rocks is dangerou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그래서 what is dangerous? 뭐가 위험한데? Climbing rocks is dangerous. 됐습니까? 한번 길어봤자 is이 되고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 전부 다 이게 동명사 who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어가 이렇게 긴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네.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좋아하는 스타일은? rocks도 되고 it is dangerous climbing rocks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방금 어떤 문법으로 넘어가 봤어요? 가주어 진주어 해봤죠. 됐습니까? 내 취미는 뭐 서핑 디 인터넷인데 이 대답 듣고 싶어 서핑 디 인터넷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또 뭐라고 물어보는데 hobby 됐습니까?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야 서핑 디 인터넷 하는 것 것이다 했으니까 명사 보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Jamie enjoys collecting stamps 뭐 enjoy니까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be good at 할 때 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뭐라 그러긴 전치사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Sarah is good at solve problems 해놓고 맞냐 틀렸냐. 네. solve problems가 오면 당연히 그렇죠. 문제를 풀다에 익숙합니까? 푸는 것에 익숙합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solving problems 뭐라고 물으면 돼? 그렇죠. What is Sarah good at? Sarah 뭐 잘하는데? solving problems 하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동명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에 어떤 것도 있는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동명사도 뭐뭐 하는 것 되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뭐뭐 하는 것이니까,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뭐뭐 하는 것을 즐긴다. 동사 뒤에 와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명사의 성격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동사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want 같은 녀석이죠. 됐습니까? So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쓰는 동사와 want처럼 to도만을 목적으로 쓰는 동사가 있으니까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고 이게 양이 많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게 몇 학년 때 시험 문제 나올 예정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는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많이 안 나오고요. 가끔 나와요. 그리고 중3 때도 나오기 시작해. 이번에 보니까 참 중3 때 그 시험 문제 냈더라. 중3 애들. 읽어가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거 읽어봤잖아. 그치?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쓰는 거하고 대표 enjoy 안에 같이 있는 애들이죠. enjoy, fish, dumb, mind, give up, imagine. 그 다음에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쓰는 동사 대표적인 게 want 였죠 want to do, hope to do, expect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need to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둘 다 가능한 녀석인데 두 개로 나눠놨네요 그쵸 의미의 변화 like의 의미, love의 의미가 안 바뀌는 거그 다음에 try의 의미, remember, forget은 의미가 바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쭉 봤잖아 이거 여기 한번 다시 볼까 like, love, hate, begin, start 있으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한 놈이 빠졌네 그렇죠 continue도 29죠 그렇죠? 그 다음에 remember, forget, try 얘들은 뭐 try to do는 뭔 뜻이었더라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고 try doing은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시도해보다 같은 뜻입니다 뭐 다른 겁니까? 네. 시도해보는 게 시험 야 너 한번 나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임프루브 시킬 수 있을까? 뭐 책을 한번 영어로 된 동화책을 한번 읽어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그걸 영어로 하면 try reading books in English겠어? try to read books in English겠어? try reading books in English 영어로 된 책들을 한번 읽어봐 한번 시도해봐 너한테 맞을 수도 있잖아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 해보고 안 맞으면 뭐 또 다른 거 해보고 그럴 때 try doing이고 시도해보다 시험 삼아 해보다 같은 뜻이라고요 한글이 잘 안 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자 그 다음에 remember to do는 뭐였더라 remember하고 forget하고 똑같이 설명하면 되죠 remember to do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고 remember doing은 과거에 했던 행동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의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want to do, hope to do 했었죠. 뭐 decide to, expect 할 때도 알죠. expect 뜻 뭐예요? 기대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need to do가 된다고 했고요. 혹시 need to d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얘기한 적 없다? 그렇지. 됐습니까? need to do 하고 have to do 하고 같은 뜻으로 써. 됐습니까? 의무를 표현할 때 쓰죠. 근데 여러분들이 고1 때 어떤 문장을 만나보게 될 예정이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My car needs fixing. 이게 맞대요. 이게 이 문장 맞는 문장이래요. 그쵸? 이 문장 맞는 문장이라 그러면 대뜸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겠어? 선생님, need는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문장일 것 같아? 그렇죠. 내 차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고쳐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스럽게 하면. 그리고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이거 need는 want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무슨 뜻이야? 내 차가 고쳐야만 한다는 뜻이죠, 이건. 내 차가 고쳐야만 돼.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이거야, 이거. 그러면서 뭐라 그럴 거냐 하면서 이거하고 뭐하고 똑같다. 한번 읽어볼까요? I have fixed. 됐습니까? 내 차가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얘가 몇 번째 녀석이니까? 그럼 뜻이 뭐야? 고쳐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야? 고쳐진다 하고 그쵸? 이렇게 하면 고쳐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둘이 똑같은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냥 봐도요.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래서 need가 목적어로서 뭐를 가지는 게 맞지만 to 부정사를 가지는 게 맞지만 need 뒤에 동명사가 목적어가 오면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된다?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 것도 곧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외우기 힘들어가지고 이거 말고 빠진 친구들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빠진 친구들. 일단 동명사만을 목적어라고 enjoy도 있었고 또 그렇지 practice도 있었고 예, 형상하다. 기브업은 알죠? 기브업은? 마인드가 동사로 사용되면? 싫어하다, 꺼리다. 그쵸? 오케이. 어? 스탑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승빈아? 아니야. 스탑. 이거 돼, 안 돼? I stopped to see the sign. 이거 안 되죠. 그렇죠. 스탑은 뭐만 목적으로 가지니까 동명사만 쓰이니까 이거를 뭐로 고쳐야 된다? seeing으로 고쳐야 되겠죠. 아닙니까? 뭐 할까? 스탑 seeing 더 뭐 할까? 뜻은 별로 시원찮지만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건 뭔 뜻이지 비교해봤죠? 그렇죠? 네. 승빈아 이거 좀 해석해줘. I start to see the sign. sign 뭐 간판, 표지판 뭐 이런 거겠지 뭐. 아, 간판. 그렇죠. 간판 쳐다보다가 더 이상 안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어? 목적어죠. 그러니까 stop은 목적어로서 뭐를 가진다? 투부정사를 가지는 녀석이죠. 그 다음에 I stopped seeing the movie 해석해 주세요. 나는 영화 보는 것은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나 영화 그만 본다 이런 얘기인데 뭐에 대한 당연히 무엇에 대한 대답이지 뭐 이렇게 고민합니까? 그럼 스탑은 누구 같은 애다? 스탑은 네 말대로 하면 누구 같은 애야? 이 스탑 여기 잘못 써놨네. 여기다 써놔야 되네.
어? 아니 이거 도대체 몇 번 설명해야 됩니까? 어? 환장하겠네. 자, I stop. 여기에다가 뭘 넣을 수 있다고 그랬냐 하면 내가 여기다가 in order to see the sign을 넣을 수 있다고 그랬지 않았나요 내가? 어? 그리고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y에 대한 대답이고 여기에 stop의 두 가지 뜻 이동을 멈추다 하고 어떤 동작을 멈추다 중에서 이 stop은 무슨 뜻이야? 이동을 멈춘다는 얘기인 거죠. 내가 가던 길을 멈춘다. 왜? 그 표지판을 보기 위해서. 뭔 보는 것을 멈춰 보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이 설명 똑같은 설명 몇 번 해줘야 됩니까? 응? 그리고 이 스탑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냐? 홀드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어. 어? 아, 헐. 나 멈춘다. 어? 잘 걸어가다가 왜 멈춰? 차 타고 잘 가다가 왜 멈춰? To see the sign. 표지판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밑에 게 영화 보는 것을 멈춘다고요. 이 스탑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퀵이라 했죠. 퀵. 어떤 동작을 그만하다. 그래서 담배 끊다가 뭐라 하면 뭡니까? 퀵 스모킹이라고요. You should quit smoking. 담배 피는 것을 그만해야 해. 그래서 스탑이 지금 목적어로서 뭐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스탑이 인조이하고 같은 자리에 있지 like라든지 이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12번째 설명했는데 몇 번까지 설명해줄까? 12번은 솔직히 좀 뻥이 심했다. 미안. 9번 설명했어. 됐습니까? 다음번엔 네가 좀 얘기해 주기 바래. 바라라 해야 된대. 오케이. 그래서 스탑이 여기 있다. 목적어로서 됐습니까? 이때 스탑은 뭐의 의미다? 퀵의 의미다. 자, 그래서 뭐 빠진 녀석도 넣고 있는데요. Enjoy, finish, quit, stop, mind, mind doing, give up doing, imagine doing, enjoy doing, finish doing, practice doing. 또 지인이가 하나 있으니까 네가 하나 할 차례잖아. 네. 그러면 너 두 개, 네 차례 두 번 지나갈 때마다 따봉 한 대야. 네. 지인 또 뭐가 있지? 오, 오, deny, deny 뭔 뜻인데? 부인하다, deny doing. 어? 네 차례 또 왔어 지인이. deny doing 뭐뭐 하는 것을 부인하다. 아 야야 얘 있잖아. 어 발냄새는 지속한데 돈 엄청 많다. 한번 선이라도 한 봐라 했어. consider doing. consider가 뭔 뜻인데? 고려하다. 만날까 말까. consider doing. 또 근데 막 그래도 마인드 미팅이 하겠지. 꺼려지겠지. 그치? 그쵸? 그래갖고 이제 아빠 양말 가지고 와서 프랙티스 미팅이 해봤고. 그치? 그래갖고 이제 막 막상 만나봤더니 막 뭐 맛있는 거 막 잘 사주고 막 선물도 막 사고 인조이 미팅이 했어. 그치? 친구들이 야 너 걔랑 어 사귄다며 디나이 미팅이 했어. 그치? 그러다가 결국은 친구들이 사진 찍어서 야 너 이래도 걔랑 데이트하는 거 아니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뭐해? 그래. 그래서 뭐? Admit meeting him. 인정하다. 인정하다는 생각 나는데 이제 Admit가 생각 안 나는 거죠. 네.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즐거운 시간 보내야 한다 이제. 일단 얘도 하나 넣어주긴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인정하고 그와의 만남을 그만해요? Keep meeting him 하죠. 인정했는데 뭐. Keep meeting him. 만남을 계속하다. 만나는 keep doing, keep walking. 계속 걷다. Keep meeting him. 이거 만나잖아.
그러다가 이제 해피엔딩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너무 그 발냄새가 거의 방사능 수준이라서 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 그만 만나 기브업 미팅임 하고 피니시 스탑 미팅임 하고 피니시 미팅임 하고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어일까? 볼까? 포스트폰 같은 것도 있는데 됐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많이 알겠네요. 그 다음에 want to do, hope to do, expect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need to do 에서 뭐 또 빠진 거 없나요? 그렇지, wish to do. 오, 안 해. wish to do. 그 다음에 쉬운 문제 많이 나오는 것도 뭐 없을까? 뭐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우리가 이미 빡세게 1학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네? 그쵸?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다 알잖아. 그쵸? 그래서 매우 빠르게 지나가겠죠. 동명사의 쓰임. 동명사는 하다시에 ing 붙여서 암만 길어봤자 it 됐으니까 it is good, my hobby is it 하는데 특히 동명사 주어일 때는 뭐 취급하면 조심해야 된다? 단수 취급을 주의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는 뭐 주어 보호로 쓰인 동명사는 to 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를 to 부정사로 바꿀 때는 누구 눈치 봐야 되냐? 동사 눈치 봐야죠. 얘가 뭐 like 같은 앤지, enjoy 같은 앤지, finish 같은 앤지 또 뭐 전치사의 목적어라면 뭐 밖에 안 된다?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그렇죠. 동명사밖에 안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The learning about other cultures is interesting. 뭔 소리겠어요?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재미있다, 흥미롭다. 됐습니까? 만약에 문화, 다른 문화는 흥미롭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어떻게 됐어? Other cultures are interesting 이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행위 됐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것들은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게 됐죠. 다른 문화들은 재밌다였으면 그것들은 재밌다니까 they are interesting 하고 똑같은 식으로 따라가야 되지만 얘는 it is interesting 해서 뭐 가주어 진주어 구문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뭐 to learn about other cultures 그래서 it은 that이나 this로 바꿔 쓸 수 그렇죠. 가주어 it밖에 없지 가주어 that 이름은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o learn about other cultures 또는 learning about other culture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interesting 뭐가 재밌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것이 것이다 되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my goal is getting high scores on the test 그래서 나의 그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goal? 됐습니까? 그래서 getting to get 아무 상관없이 바꿨을 수가 있다. 그래서 승빈아 이거 투부정사 무슨 적용법인지 좀 얘기해줘. 명형부 하면 뭐? 그렇죠. 형용사 적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is는 is인데 어떤 is? to get high scores on the test 하기 위한 is죠. 아니야? 그건 뭔데?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지? 승빈아 여기 한번 볼까? 여기 한번 읽어봐. 명형부 뭐 무슨 형용사적용법이야? 형용사적용법 그냥 뭐 아 오늘은 왠지 형용사란 말이 땡기는데 뭐 이런 거야? 오늘은 왠지 짜파게티가 땡기는데 하면서 짜파게티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돼지 왜 안 돼? 오늘은 왠지 형용사 용법이 땡땡이니까 쌤 물어보면 무조건 형용사 해야지 돼 안 돼? 안 해. 됐습니까? 꼭 보면 있잖아 시험 문제 탁 치고 나서 전부 다 이제 그 특히 고등학교 때 내가 이제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다 했잖아. 그러면 전부 ED형 쫙 골라놓고 틀린 놈들 있다니까. 왠지 그냥 그날은 ED형이 끌렸나 봐. 찍는 겁니까?
다 이유가 있다 했어, 이유가.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for me네, for me. 그치, for me. 그쵸, 뭐 하지 않았다? of me 안 했네, 그치? 응, for me 했다, 그치.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 없죠? 모터웨이 타는 거 어렵니? 나의 숙제는 영어로 일기 쓰는 것이야. 밤에 외출하는 것은 위험해. 그 치트의 뜻은 다 알죠? 여기 C에 1번에 치트 다 알죠? 치트의 뜻. 치트키 몰라? 치트키? 알잖아. 치트키. 치트키가 뭐야? 안 좋은 거야. 아, 좋은데. 어. 아, 좋습니까? 치트키. 네. 아, 그렇구나. 너의 에틱스는 그렇구나. 너의 도덕은 그렇구나. 넌 도덕 시험 잘 치지? 네. 어. 이번에 몇 점 맞았어? 이번에 90점대인가 확실한데. 그러니까 확실히 이걸 보면 도덕 시험 점수하고 도덕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게 다시 한 번 더 드러나네요. 치트키 좋은 거지. 그렇죠? 좋은데 나쁜 거예요. 좋은데 나쁜 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의 도덕성은 땅에 바닥을 치고 있다니까. 핵쓰고 막 이러면 좋지? 아니요. 핵쓰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핵쓰는 거나 뭐 치트키 쓰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요. 지금 이제 지인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네. 뭐 이제 게임 같은 거 보면 이 새끼 이거 핵 아니야?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옆에서 구경한 적은 없냐? 저 뭐야, 그 총 쏘는 게임 뭐지? 총 쏘 뭐야, 뭐 하늘에서 막 떨어져가지고 총 쏘는 거. 그래, 배그. 배그에 보면 이제 그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갖고 핵 쓰는 애들이 있거든. 네. 원래는 이제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몰라야 되는데 핵 쓰면 다 보이거든. 그런 핵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쓸 수 있어. 근데 쓸 수 있는데 중국 애들이 자꾸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치트키 쓰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 치트의 뜻이 뭔지 대충은 이해가 가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컨닝이라 그러는데 컨닝은 콩글리시야. 됐습니까? 그건 치팅이라고 얘기해야 돼.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네. 테니스 치는 건 재밌고 그 다음에 그의 직업은 사진 찍는 거고 뭐 그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은 동명사의 쓰임 2. 목적어고 따로 빼놓은 이유가 있다 했죠. 됐습니까?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아까는 투두로 바꿨을 수 있었죠. 주어나 보어일 때. 근데 목적으로 쓰일 때는 무조건 투두로 바꾸면 안 됩니다. 눈치를 살펴야죠. 얘가 육식주의자인지 채식주의자인지 아니면 골고루 잘 먹는 녀석인지 아니면 육식을 먹었을 때의 성격과 채식을 먹었을 때 애가 상태가 많이 바뀌는 애인지 뭐 이런 거 살펴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ing 형태가 뭐뭐 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 like it 해도 되고 I want it 해도 되고 I enjoy it 해도 되는 거고 I try it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 뒤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다.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안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una enjoys running along the river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Yuna가 뭐 한답니까? 즐긴다. 뭘 즐긴대요? 강을 따라 다 달리는 것을. 그러니까 she finished. 그녀가 뭐 했답니까? 그렇죠. Making a model airplane. 모형 비행기 만드는 것을. Thank you for inviting me. 뭐 해줘서 어때? 그렇죠. 나 초대해서 고마워. 그 다음에 나는 뭐 하는 것에 관심 있다? 호러 스토리. 무서운 이야기 쓰는데 관심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초대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inviting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무서운 이야기 쓰는데 관심 있다. Writing a horror story. 됐습니까? 그녀는 모형 비행기 만들기를 마무리했습니다.
Taking a model airplane. 유나는 강을 따라 달리는 것을 즐깁니다. 유나 enjoys running along the river. 됐습니까? 그래서 유나 enjoys it. She finished it. Thank you for it. I'm interested in it. 할 수 있는 걸 ing 형태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명사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 be proud of 뭐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스피치 컨테스트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빌리저가 뭔지 빌리지 않은데 빌리저 알겠지 뭐.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해석 다 해보세요. 특히 B의 1번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보겠죠. 그 다음에 My friends 어쩌고 저쩌고 Many children 됐습니까? Husband 반대말이 뭐예요? 아따 빨리도 튀어나온다. 나는 양파를 먹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양파 코 막고 먹으면 뭐랑 맛이 비슷하다더라? 네? 양파 코를 막고 먹으면 그거랑 맛이 되게 비슷하다던데? 오이? 오이랑 비슷하다. 사과랑 맛이 비슷하네요. 사과랑. 응. 정말 뭐 사과 코 막고 사과 먹고 양파도 먹어보세요. 정말 비슷한지. 그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감각기관 과학시간을 안 했어요? 1학년 뭐 근시가 어떻게 생긴다, 원시가 어떻게 생긴다, 노안이 어떻게 생긴다 이런 거 안 했어요. 빛이 뭐 수정체를 지나서 뭐 홍체, 동공을 지나서 수정체를 지나서 유리체를 지나서 이걸 했다고? 안 배웠습니까? 뭐 하여튼 거기에 이제 뭐 우리가 맛을 느끼는데 미각만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후각도 같이 이제 협력을 해야지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배우고요. 그때 양파를 코 막고 먹는 거나 사과를 코 막고 먹는 거나 비슷하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고 또 진짜 해봤는데 나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요. 뭐 비슷하겠습니까? 양파가 좀 더 자극적인데. 그 다음에 뭐 할게. 단어가 중중 진화하면 되겠네요. 너네 방 청소 끝냈냐고요. 우리는 그 계획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15. 오늘 끝난 것 같죠 설명이? 네. 그렇죠. 잘 안 해요. 그래서 동명사나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enjoy 쪽이냐 want 쪽이냐, man이란 말이 보입니다. man.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표자들 앞에 서 있네요. enjoy 뒤에 있고, want 뒤에 쭉 있네요. 그렇습니까? enjoy, finish, stop, mind, give up, practice, imagine, avoid. 에, 빠진 거 하자는 얘기지. deny. Consider. Admit. 그건 뭔 뜻이었는데? 인정하다. 인정.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다였나요? 이 정도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imagine doing, avoid doing. 뜻 모르는 건 없죠, 이제. 네. 오케이. 그다음에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expect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agree to do, promise to do. 얘들 새로 등장했네요. Agree 뭐하다? Promise 약속하다. 그러니까 Agree to do. 여기에 의외로 얘도 하나 써봅시다. To do만 좋아하는 것 중에 Fail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Fail to do. 그러니까 뭐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Expect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Need to do, 뭐 Agree to do, Promise to do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expect to do.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Decide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뭐 계획 세우고 있으면 기분 좋겠지 뭐. 됐습니까? 뭐뭐 하는데 동의하면서 뭐 이런 표정 짓겠지 뭐. 됐습니까? Promise to do. 아 약속할게. 근데 fail to do만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됐습니까? 그
그 다음에 give up doing 어떻게 써 표정이? 그렇죠? mind doing 그렇죠? 표정 별로 안 좋잖아.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enjoy는 뭐 표정이 이렇게 돼. enjoy는 이렇게 돼. 그럼 여 뒤에 있는 것도 있잖아. want to do 하면 to do를 언제 하죠? 미래. 미래 하죠. 네. 그렇죠? plan to do to 미래. do 미래 하네요. promise to do 미래. 미래 하네요. 네. agree to do 미래. 야 우리 같이 놀러 나갈래? 그래 그러자. 동의했네요. 네. agree to go out 했네요. 미래지향적이네. expect to do 뭐뭐 할 것을 했습니까? 미래 하네요. to do를 그렇죠? finish doing 언제 했어요? 과거에 했죠. 뭐뭐 하는 걸 끝냈으니까. 그렇죠? stop doing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려고 그러면 과거에 했던 걸 그만해야지. 네. 그래서 mind doing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해. 그렇죠? 네, 해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 됐습니까?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요. 됐습니까? 느낌적인. 여러분 프랙티스 하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 그렇지? 네. 프랙티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그렇죠? 내가 뭐 익히박습 해와라 배우면 싫어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프랙티스 두잉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잭과 나는 방과 후에 연날리기를 즐겼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뭐 해보자? 뭐 하는 것을? 앱에서 올라가는 것을 상상해보자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곧 네 소식 듣기를 희망한대요. 됐습니까? 조만간 네 너로부터 어떤 좋은 소식 듣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뭐 하셨다? 차를 팔기로 결정했죠. 됐습니까? 차 팔아야 되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조만간 네 소식 듣기를 희망한다. Hear from you so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꺼 나는 방과 후에 연날리기를 즐겼다. Enjoyed flying kites after school. 아버지께서는 차 팔기로 결정하셨어. Needed to sell his car. 뭐라고요, 승민? Okay,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올라간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Climbing mountain Everest. 됐습니까? 요거는 표현 파트에 살리기가 우리 뭐뭐라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할 때 Let's imagine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Let's say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Let's say는 that을 좋아할 테니까 Let's say that we climb Mount Everest 이런 식으로 써요. Let's say가 무슨 뜻이다? 뭐뭐라고 한번 해보자. 뭐뭐라고 한번 쳐보자. 뭐라고? 일단 뭐라 쳐? 일단 그러다 쳐? 이런 거 그런 표현도 있어요. Let's say가 우리 말하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뭐라고 가정해 봅시다 할 때 Let's say, let's imagine 같은 표현도 쓸 수 있고 Let's imagine을 썼을 때는 doing이 주로 올 거고요. Let's say 뒤에는 say가 that자를 좋아하니까 주어 동사가 등장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저 뭐야 어릴 때 소꿉놀이 하면 뭐 하는 거야? Let's say that you are my husband 뭐 이러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귀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갖고 청진기 같은 거 Let's say you are a patient 하면 되겠죠. patient가 뭐였더라? 그렇죠. 네가 환자 자 배를 까봐라 이러면서 어디가 아프세요? 뭐 하잖아. 됐습니까? Let's imagine 같은 것들.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있나? 자, at first 하고 뭐하고 비교한 적이 있냐면요. For the first time 하고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 first, for the first time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니퍼는 그녀의 컴퓨터 고치기를 포기했다. 나는 여름이 오기 전에 옷매일을 가꾸기를 원한다.
그래서 몸매 이번 문제를 풀면 몸매를 가꾸다가 뭔지가 나올 거예요. 몸매를 가꾸다가 뭔지. 오케이. 몸매를 가꾸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너무 뻔하죠. 그치 승빈아. 네. 그다음에 왜 until tomorrow가 아닌지. 왜 until tomorrow가 아닌지. 왜 by tomorrow지. until tomorrow 해석하면 뭐예요? 내일까지. 내일 by tomorrow는. 내일까지. 둘 다 내일까지인데. 내일. 안 돼? 그래? 알았어. 애는 그녀의 여가 시간에 TV 보는 것을 즐긴다. 뭐 끊어있게 되죠. 누가 보이고요, 언제 보이고요, 무엇을 보이고요, 하다시 보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둘 다 좋아한대요. Like하고 Try가 보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투부정사 모두 목적으로 쓰이고 like, love, hate, begin, start, continue. 빠진 놈 있나요?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내에선 없죠. 얘가 다였어요. continue의 뜻은 계속하다. 계속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my stomach. 영화 끝날 때 끝에 후속편 나온다고 뭐라 그래요? 그쵸. to be continued 이러죠. 그쵸. 이게 뭐가 생겼댔을까 앞에. this movie is going to be continued. 뭔 소리야. this movie is going to be continued 하면 일단 continue 했던 먼저 볼까요? continue. 오케이. 그럼 왜 이렇게 생겼지? 그렇죠. 투부정사 수동태죠. 이 영화가 뭐 할 예정이다. 계속 되어질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영화 끝에 to be continued가 나오는 거고, 투부정사의 수동태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stomach began hurting suddenly 해도 되고 my stomach began to hurt suddenly 그렇죠. 갑작스럽게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remember to do, forget to do, try to do 가 있고요. 여기에 중사과 미리 살짝 할까 말까. 하지 말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지 말지 뭐. 오케이. 그래서 remember doing에 대해서 얘기하고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remember to do는 그래서 당부하기 할 때 우산 챙겨가라 라는 걸 remember를 사용하면 뭐였더라? to take an umbrella 였죠. remember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그래서 그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였고요. 그 다음에 뭐 과거에 했던 거 ing try doing은 시험 삼아 해보다 시도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같은 뜻이고요. try to d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try to do 이거 이제 애들한테 I try to 뭐 make it 됐다. I tried 뭐 시제 과거로 하자 뭐 make it at 10 이건 이제 알아야 되잖아 이거. 저 can you make it at 10? 이런 거 혹시 대화 파트에서 배운 기억 안 나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아직 안 배웠나? make it at 10은 10시에 그것을 만들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10시까지 시간 약속을 지키다 라는 뜻도 됩니다. 곧 대화 파트에 예, make it at 10 can you make it at 10?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겠죠. shall we meet the movie Spider-Man this weekend? 이렇게 물었어. 그치? Shall we? Why don't we watch the new movie Spider-Man this weekend? 했더니 Oh, I'm interested in the movie. Let's watch it. Okay. 뭐 이랬어. 그래서 그러면 When shall we? When shall we? When shall we meet? 이랬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How about at 10? 10시 어때? Can you make it at 10? 이런 식으로 at 10? 이런 식으로 Can you make it at 10? 이 뭔 소리냐? 10시까지 시간 약속 지킬 수 있겠니?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I try to make it at 10 하면 난 10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었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I tried making it at 10 하면 이상하겠죠. 난 시험삼아 10시 약속을 지켜봤다가 말이 됩니까? 10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가 맞습니까? 노력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making이 못 오는 거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remember telling you the story.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한 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Telling you the story 한 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한 적이 있단 얘기인 거죠. 네. 언제 기억해? 아, remember주구나. 현재 기억하죠. 언제 너한테 그 얘기 해준 걸? 아, 네. 너한테 그 얘기 해줬던 기억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I forgot to tell you the story 했어. 그러면 tell you the story는 두 가지 이유로 안 했죠. 됐습니까? 네. 일단 뭐 했으니까 forgot 뭐 했다? 잊었죠. 깜빡했죠. 언제 해야 할 일을? 미래에 해야 할 일을. 됐습니까? 근데 I forgot telling you the story 하면 얘기해준 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있는 건데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 까먹었단 말이죠. 됐습니까? I try reading the book. 자, 승민 이거 해석해봐. I try reading the book. 나는 저 책을 읽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한번 읽어볼 거다. 됐습니까? 뭘 이렇게 어려워합니까? 그 책 한번 읽어볼 거다. 응? 재밌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볼게. 됐습니까? The kids try to read the book. 아이들이 뭐 한다? 노력한다. 무엇을? 그 책을 읽는 것을. 근데 이거 해석하면 아이들이 노력합니다. 그 책을 읽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목적으로서 온 거지. 목적으로서 왔다는 얘기는 what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죠. 위하여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지만 부사자국법은 아닙니다. 네, 그 얘기 또 나온다. 그럼 이 지금 이제 하면은 몇 번째? 열 번째 하는 거죠. 됐습니까? Stop doing 하면 요렇게 짝이 되면 얘는 뭐의 뜻이고 quit의 뜻이고 요렇게 짝이 되면 얘는 hold 이동을 멈추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뭐뭐하기 얘야말로 뭐뭐하기 위하여고 의도를 나타내고 그다음 뭐에 대한 대답이다. Y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으로서는 stop은 목적으로서라고 얘기했으니까 됐습니까? Step 뒤에 동명사는 목적으로서 왔고 뭐뭐 하는 것을 뭐하다? quit하다. quit 삼던 변신 he quit choosing gum. 됐습니까? 그래서 껌을 씹다가 이제 더 이상 씹지 않는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stop to do는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뭐다? 얘는 의도이고 Y에 대한 대답이며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다. 그래서 얘는 hold의 뜻이다. He stopped to answer the phone. 그는 뭐했다? 가던 길을 멈췄다. 전화를 받기 그렇죠. 전화를 받기 위하여 전화 받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췄어. hold의 3단 변신 He held to answer the phone.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어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try에 있는 것도 아니고 like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얘는 그래서 enjoy에 있어. 무슨 어로서? 목적어로서. 오케이. 그래서 뭐 어려운 표현이 있나? 뭐 by Friday 또 나오고요. she couldn't 뒤에 생략된 말이 보일 거고요. 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B의 1번 나이아가라 폴즈죠. 뭔지 알겠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뭐 대시 되는지 됐습니까? 대시 된다면 뭐 대시 왔는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스임수트 성빈아. 네. 요 뭐야 B의 3번 지금 한번 풀어봐. 네. 지도 풀어보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법이라는 게 언어기 때문에 모든 규칙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떤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냐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냥 봤어요. 예. 네. 됐습니까? 글쎄요. 궁금해 죽겠습니까? 그냥 너 자신을 믿으세요. 됐습니까? 너 자신을 좀 더 갈고 닦으시고요. 프랙티스 좀 하세요. 네. 됐습니까? 나는 그녀를 전에 본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유리는 그 쿠폰들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잊어버려가지고 싸게 못 샀네요. 자, 그 다음에 포커스 17. 됐습니까? 관용적 표현이랍니다. 수거죠, 수거. 됐습니까? 왜, 왜, 왜?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 오케이. 동명사의 수거. 뭐, 뭐 많이 받는 거 있네. 그쵸? 그쵸? 쇼핑하러 가다. 고 쇼핑, 고 스위밍, 고 피싱. 뭐 이런 거. 고 스킹. 이런 거. 오케이. 그 다음에, spend a doing이 보이네. spend a doing. 됐습니까? spend a doing. 또는 spend a on doing 해도 되고요. spend a doing. spend a on doing. 뭔 소리 하냐 모르겠다. 그러면, I. spent my time on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 I spent my time on watching movies. 뭔 소리겠어? 그래서 나는 뭐 하는데 뭘 뭐 했다. 영화 보는데 내 시간을 썼다 보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는 이렇게 spend 뒤에는 시간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올 수도 있냐? 어, 그렇죠. 되겠죠? I spend my pocket money buying groceries. 이런 것들. 식료품 같은 것들 사는데 내 돈을 썼다. spend 뒤에 시간이나 돈이나 또는 뭐 이런 것도 올 수 있겠죠? 'Spend my effort on practicing playing basketball.' 됐습니까? 그럼 effort가 뭘 것 같아요? 노력이겠죠, 노력. 난 노력했다. 난 나의 노력을 쏟아부었다. 뭐 하는데? 농구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에. 됐습니까? 농구 연습에 뭐 수행평가 있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spend a on doing 또는 spend a doing 해서 이게 동명사로서 왔고요. 그래서 수거처럼 외워야 돼. spend a doing. doing 하는데 a를 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수거가 나오나? feel like doing이 보이네요. I feel like doing. 됐습니까? 그래서 뭐 I felt like watching the movie.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야? 나는 그 영화 보고 싶었다.
이 뜻이죠. 네, 그럼 같은 말은 오, 눈치챘네요. The movie하고 같죠. I wanted to watch the movie. Feel like doing 뭐뭐 하기를 원한다. 뭐뭐 하고 싶다. 원트랑 예. 근데 이 like가 뜻이 뭐죠? 여기 felt like 할 때 아예 뜻은 말고 그럼 품사가 뭐죠? 그렇죠. 전치사죠. 그러니까 전치사니까 그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뭐? 동명사 ing 됐습니까? feel like doing. 사실 want는 또 뭐하고 또 같다고 얘기한 적 있잖아. would like 하고도 같죠. I would like to watch the movie. I felt like watching the movie. 그래서 felt like watch the movie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전치사인데 이 꼬라지가 어떻게 됩니까? I felt like watching the movie. 영화 보고 싶었어. 재밌다던데 봤습니까? 봤어? 봤어? 요새 새로 개봉한 영화 중에 재밌다고 소문난 영화. 예. 네. 안 봤어요? 친구들이 보러 가자고 얘기 안 해? 아. 따야, 혹시? 아니고. 그건 아닙니까? 제 주변 친구들도 영화에 관심 없어. 그렇군요. 하긴 뭐 요새 뭐 그런 영화 애들 관심 없어. 어? 애들 다 보러 갔대? 재밌대지? 그렇죠. 스포하면 죽일 거야. Okay. Feel like doing. 됐습니까? Feel like. 요새 저녁 때 한 11시쯤 TV 보면 feel like, feel like 뭐 이런 얘기 아, 많이 안 나와요. 그렇죠. 맥주 광고 나오죠. 11시 때 TV를 안 봐갖고 그런가. 알겠습니다. 코끼리 나와가지고 feel like 뭐 이러잖아.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on doing, upon doing. on 하고 upon은 같은 뜻입니다. 뭐 위에 란 뜻이에요. upon 저건 또 뭐냐 이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on doing은 뭐뭐 하자마자입니다. 뭐뭐 하자마자 on doing. 그래서 써먹는 방법은 뭐 이러겠죠. on arriving in 꿈이 뭐 you should call me 뭐라는 거. On arriving in Gumi, you should call me. 뭔 소리겠어요? 도착하자마자 너는 나한테 전화를 해야만 한다. 어?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우. 그래서 You should call me. 아, 맞죠. 됐습니까? As soon as는 뒤에 이렇게 생긴 거 왔으니까 그래서 뭐다? 접속사다. 누가 다 왔잖아. 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버르장머리 없죠. 됐습니까? When should I call you? 라고 물을 덩어리죠. 이거 언제 전화해야 돼? 구미에 도착하자마자. 됐습니까? On doing은 as soon as 누가 다다. 누가 뭐 하자마자. 됐습니까? Arriving in 구미. As soon as you arrive in 구미, you should call me. 뭐뭐 하자마자. 그 다음에 아휴 이거 나왔어? 아휴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 그래서 얘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BBD do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BBD doing BBD doing BBD doing BBD doing BBD doing BBD doing 됐습니까? Okay, I'm busy. 아이고 I'm busy 뭐할까? 뭐 이러면 되겠지. 이거 볼까요? Homer. 그렇죠. 나 어떻다? 뭐 하느라? 숙제하느라. 그렇죠. I'm busy doing my homework. 됐습니까? What are you doing? 아니면 친구들이 Let's watch the movie together. Sorry, I can't. I'm busy doing my homework. From the 영어학원. 됐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 솔직히. 안 그래요? 네. 오케이. 여러분들 뭐 고등학생도 아닌데 그치. 중3 겨울방학. 중3 겨울방학은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 응? 넌 누나 있잖아. 네. 어, 누나 요새 뭐해? 누나 요즘 그냥 맨날 자기화하고 남친 만나. 어 남친 생겼어? 네. 맨날 방에 가가지가 안 나오고. 아 엄마 좋아하시겠네. 네. 사춘기가. 되게 빨리 왔네 사춘기가. 빨리
온 거겠니? 오케이. 그다음에 how about doing 보이네요. How about doing? 그래서 뭐 같이 하자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How about doing? How about이 전치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ing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랑 똑같냐면요. feel like doing 해야 되는 이유하고 how about doing 해야 되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전치사 뒤에 동사를 붙이고 싶으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be used to doing 할 때 얘도 똑같은 이유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like가 전치사고 about이 전치사고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 ing가 와야 돼.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 doing이네요. look forward to doing. look forward to doing.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학 간 친구랑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 우리 언제 이제 시험 뭐 방학 되니까 우리 만나자라고 약속했어. 그럼 이제 전화 끊기 전에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soon.' 됐습니까? 난 뭐 하는 중이다.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뭐 하는 것을 너를 곧 만나는 것을. 됐습니까? Look forward to 뭐 보면 뭐 학수 고대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전에 얘기한 적 있어. 학수가 무슨 뜻이냐? 숫자가 대가리 숫자라 그랬어요. 학대가리처럼 머리를 길게 빼고 동물이니까 대가리라 해도 상관없죠. 학처럼 머리를 길게 빼고 뭔가를 고대하다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to가 그쵸? 그래서 이래놓고 맞냐 틀리냐? I'm looking forward to see you soon.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그렇죠. 전치사의 to라 그랬어. 이 to는 go to school 할 때 to야. I want to meet you 할 때 to가 아니고요.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전치사의 to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거 뭐 이미 어떤 형태에서 만나봤냐면요. I can't. 그렇죠. Wait to see you soon 하고 갔다 했죠. 기대 표현을 했으면 can't wai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됐습니까? can't wai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이거 이제 사기당하기 딱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 2, 3, 4, 5 이렇게 여기다가 5번 해놓고 밑줄 딱 꺼놔요. 됐습니까? 뭐 그렇게 뭐 할 뭐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Look forward to doing. Look forward to doing. 누가 영어 공부는 누가 한다고? 입이 한다고요. 됐습니까? Look forward to doing. 잉잉잉이 와야 돼 뒤에. 오케이. 그 다음에 cannot help doing. 자, cannot 뭐 팝송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cannot help는 cannot help doing은 많이 만나본 적이 있어요. 노래 가사에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 읽어볼까요?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뭔 소리야? 난 너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Cannot help doing. 됐습니까? Cannot help doing.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노래 가사에 무지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하고 끝나면 참 좋은데. 이거하고 같은 뜻이다. I cannot but fall in love with you. I cannot but fall in love with you. Cannot help doing. 자, 얘는 그냥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됐습니까? Cannot help doing. 됐습니까? I cannot help doing. 옛날에 저 뭐야 뮤엠 영어인가? 뮤엠 영어에서 뭐 그 현수막 이렇게 붙였던데? 뭔 뜻이겠어?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됐습니까? Okay, cannot help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랑에 안 빠진다는 얘기죠? 완전 빠진다. 아, 그러니까
Cannot help doing. Cannot help doing. 그 다음에 It's no use doing이네요. It's no use doing. It's no use crying over the spilt milk. 속담이에요. 읽어볼까요? It's no use crying over the spilt milk. 뭔 뜻이겠어요? 우리말 속담 중에 거의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말 속담 엎질러진 물이죠. 오케이. 그럼 it's no use crying. 뭐 해봤자 소용없다. 어디에서? 엎질러진 우유 위에서. 됐습니까? 엎질러진 우유 위에서 울어봤자 소용없고요. 얼른 가서 그렇죠. 휴지나 걸레 들고 와야죠. 엄마 안 울라면 울어봤자 소용없죠. 울고 있으면 이게 여러분들 이제 뭐 한 두 살 뭐 세 살 그랬어. 우유 쏟고 울고 있으면 어 그랬어 이러겠죠. 에 엄마 쏟았어 이러고 어 그래 그래 내가 치워줄게 이러겠죠.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까? 뭐 우유 엎질르고 에 엄마 빨리 가서 걸레 안 들고 오라 이러겠죠. 됐습니까? It's no use doing. 울어봤자 소용없다. 됐습니까? 보통 이제 뭐 범죄 드라마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뭐 읽어볼까요? It's no use trying to escape. 뭔 소리겠어? 탈출하려고 애써봤자 소용없다. 됐습니까? 시험삼아 탈출해보는 거 아니죠. Try 뒤에 얘 왔습니다. 얘는 땀을 흘리네요. 됐습니까? 노력해봤자 소용없다. 됐습니까? It's no use doing. 해봤자 소용없다. 쓸모없는 짓 하지 마라. It's no use doing. 자, 이렇게 해서 외워야 할 수거들이 쭉 나왔고요. 얘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거 비슷한 거 할 거 많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 뭐 다음 시간까지 100% 다 외우라는 아니겠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몇 번의 기회를 줄 예정이다. 7번의 기회를 주겠죠. 됐습니까? 그럼 그동안은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긴 영어 독해 고등학교 와서 만나게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숨어 있게 될 건데요.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Feel like를 뭐뭐 같이 느낀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 하고 싶어 한다라는 뜻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죠. 자,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있는 것부터 뭐 이렇게 쓰겠죠. I'm used to making pizz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used를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익숙해진 이란 형용사적인 뜻이 있대요. 그러면 얘가 형용사니까 이렇게 하면 나는 익숙해져 있다란 뜻이거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to making pizza는 to가 무슨 뜻의 to냐? 뭐뭐에게란 뜻이야. 학교에게 가다 좀 어색하지만 go to school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에? 예, 전치사의 to라고요. 이것도 look forward to doing 하듯이 뭐뭐에 익숙해져야 할 때는 be used to doing을 해야 돼. 이것도 사기치기 좋은 거지. 이렇게 해놓고 됐습니까? 그래,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참 좋아. 그래, be used to는 어?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니까 전치사의 to니까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사는 어? 동명사지. How about meeting at 5 하듯이.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쓰는 문장이 맞는 문장이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읽어볼까요? 윈드 이즈 유즈드 투 메이크 일렉트리시티. 이건 뭔 소릴까요, 이건? 바람을 전기 만드는데 사용된다. 그래, 그 뜻이죠. 알겠습니까? 자, 이 유즈들은 뭐의 몇 번째 녀석이야? 유즈의 세 번째 녀석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수동태네. 됐습니까? 바람이 이용된다.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바람이 이용되는 의도죠. 뭐 하기 위하여? 전기를 만들기 위하여. 바람이 익숙해졌겠습니까? 아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고 뭐 뒤에 하고 똑같아. be used to, be used to 까지 똑같고 그 뒤에 to 까지도 똑같죠.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뭔가가 이용되어진다고 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뭐 하기 위하여죠. 그러니까 이번엔 이렇게 하면 메이킹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여기서 그 남자 참 좋겠죠. 네. 그렇죠. 뭐 할까? 이런 거 본 적 있는데. I used to jog in the morning. 오케이. used to라는 뭐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냐면 조동사 used to 얘기한 적 있죠. 무슨 뜻이다?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운영. I used to jog in the morning. 나 아침에 조깅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그러니까 but I don't jog anymore 이 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이 안에 used to라는 조동사를 쓰는 순간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 특이한 의미의 조동사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used to 가지고 중3 되면 시험 문제 내는 거 좋아합니다. used to 이거 중3 때 나와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2학기 중간고사 때 요거 미리 이제 알아둬야 되겠죠. 조금씩 지금 당장 다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7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순신에게 12척의 거북선이 있듯이 여러분들에게는 7번의 기회가 있어. 내가 카운트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꺼번에 다 얘기한 건 오늘이 처음이야. 하지만 얘는 했어. 뭐 할 때? 조동사 할 때. 아니 뭐야 수동태 할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했어. 그쵸? 오늘 새롭게 얘기한 건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used가 형용사라서 무슨 뜻이 있다고? 익숙해진 이란 뜻이 있다고요. 예. 뭐 used 찾아보면 중고의 이란 뜻도 있고요. 예. used car 중고차 당근에 올라있는 거 전부 used잖아. 됐습니까? 당근에 보면 근데 이상한 놈들 되게 많아. 뭐 미개봉입니다 팝니다 이런 놈들 많던데 뭐지 걔들 다? 진짜 미개봉인가? 선생님이 스피커를 하나 사려고 뒤지고 있는데 박스야 집에 포장되어 있으면 진짜라고 믿을 것 같아. 뭐그 뜯긴 장 같은 거라도 있어. 근데 왜 걔들은 왜 미개공 상품 있는 거지? 비싸게 팔려고. 더 비싸게 팔려고? 여기 지금 이상한 놈들 되게 많아. 한두 놈이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니라 고장난 거를 미개봉인데 고장난지 안 난지 어떻게 알아? 뭐 어쨌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 산책하고 싶다는 말이 보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주말을 보냈는데 뭐 하는데 보냈습니까? 영화 보는데 보냈죠. 그 다음에 나는 뭐 할 거다? 곧 너를 보기를 만나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거죠. 됐습니까? 난 주말을 영화 보는데 썼어. 뭐라고요? I spent the weekend watching. Yes. 그러니까 이 자리에 watch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한단 말입니다. Spend day, 그래서 spend day doing, spend day doing, BBG doing, feel like doing. 됐습니까? 네. 얘가 익힌다고요. 내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Feel like 뒤에 잉잉잉 소리 자꾸 내다 보니까 feel like to do 이러고 있으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단 말이야. Feel like doing, BBG doing.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산책하고 싶다. I feel like going out for a walk. 뭐라고요? I feel like going out for a walk. 됐습니까? 나는 곧 너를 만나게 되기를 학수고대 할 거다.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뭐라고요? Seeing you soon. 그러니까 이거 what
Will you look forward to에 대한 답 전부 다 it이란 말이야. It, it, it. What did you spend the weekend? 이런 식으로. What do you feel lik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의 1번은 조금 뜯어고쳐놓고 해석하라고 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I used to live in the city는 무슨 뜻인지 궁금해 죽겠네요. 됐습니까? A의 2번도 왜 같은 표현 왠지 하라고 할 것 같지 않냐? A의 2번도. 알았어, 그냥 넘어갈게. 여기 이거 어떻게 읽죠? 운드죠, 운드. 운드가 뭔 뜻인지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겠죠. 됐습니까?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article 여러분 만나본 적 있지? 그렇죠? 아 네. 어디서 만나봐도 어떤 내용에서 나왔더라? article article 무슨 뜻인데? 아 안 만나봤나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 만나봤겠구나. 아 3학년, 3학년들 만나봤겠다. article 뜻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혜도 소용없고 regret 만나본 적 있죠? 한 번 만나봤어요 regret. 됐습니까?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나는 지금 집에 가고 싶고 나는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워크북 꼭 해오시고요. 문제풀이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